다,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 에러리입니다. 김성근 교수님 저 62페이지, 버마저 3번, 상해치의 동시범에 특집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사마 에러TV를 7차 추천업 유튜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버마저 3번, 상해치의 동시범의 특집. 원인의 A가 판명되지 아니한 동시범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면, 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 처벌상의 흠결이 생길 수가 있다.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처벌의 공백 상태를 메우고 있다. 이 규정은 두 사람 이상이 현실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것이 전제되고, 상해라는 결과가 그중에 어느 행위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가해자 모두를 의사연락이 있는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으로 가해행위를 한것 자체가 분명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동시범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은 강론에서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상해죄만 독립행위가 경합해도 공동정범에 예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해니까요. 상해. 누가 가해한 것인지 몰라도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면 그냥 둘다 공동정범에 예외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